다덜 편안해지양 제주원 뉴스다.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공약 실천 계획이 최종 확정되었진 햄스다. 제주도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서 제시한 101개의 도정 과제를 바탕으로 15개 분야의 도민들이 공감하고 실현 가능한 공약을 선정하여 오는 2026년고장 7조 7,795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진 햄스다. 특별히 제주형 행정체제를 도입하고 20개의 상장 기업을 유치하는 등 문화형 10대 핵심 공약을 중점 관리할 방침이 된 거랍니다. 경호국 미래 산업과 환경이나 농업 육성 같은 분야에도 집중 투자 확행 고람신게 말씀.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달부터 도내 택시 부제를 전면 해제하였다. 국토교통부가 심야 택시난 발생 지역을 대상으로 부제를 적용하지 않게 행정규칙을 개정하며 대상 지역의 제주도도 포함시켜 마심게. 이에 돌랑 제주 지역 택시 부제는 도입 소시 9년 만이 역사 소급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이번 결정으로 제주 택시는 온종일 영업이 가능해져 심야 시간대 택시 승차난 해소에도 도움을 줄것 닮은 게 마심. 이달부터 제주에서도 응급의료 전용 헬기인 닥터 헬기가 운영되었다. 제주도는 닥터 헬기가 시속 260km로 도내 하간디를 10여 분 안에 도착할 수 있으나 추자도강 우도곶 등 응급의료 취약 지역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역할을 기대하였다. 닥터 헬기가 제주에 도입이 된건 전국에서 요다번 찬데양. 닥터 헬기의 운영은 제주 한라병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경원 뒤 한라병원에는 헬기 계류장이 마련되지 않으네 운영 초반은 혼란이 이실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대응 방안을 강화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정무부지사를 중심으로 오염수의 해양 방류 상황 대응팀을 구성하고 수산물 생산 해역의 감시관 검사를 확대하여 장비도 확충할 예정이란 거랍니다. 경한한 수산물 이력 제광 원산지 표기 단속 강화에 따른 세부적인 대책도 구체적으로 보완하게 됩니다. 특별재난구역 선포광 피해보전 직불금 곳은 국가 차원의 보상 대책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7개월 만이 제주 지역 화폐 탐나는 전이 또시 10% 할인 발행 되음신디양 당초 예상과는 떠나게 큰 호응을 얻지는 못하는 것 땀스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걷는 걸 보난 너문달 1일부터 탐나는 전에 할인 발행을 재개한 후제 요지금 고장 판매액이 276억 원으로 전체 발행 규모의 35%에 그쳤진 했다. 탐나는 전에 할인은 올리 1분기에만도 발행 규모가 1,500원대에 이르러내 7개월 만에 재개된 이번 사업도 조기에 마감대카부된 예상에 나신 뒤 예상외로 큰 호응을 얻지는 못하는 것 땀스다. 제주도는 탐나는 전 회원을 대상으로 이용을 촉진하는 문자를 발송하고 매체별 판매량을 확인한 후에 판매 중단 시점을 결정할 방침이란 거랍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된 제주강 타이페이 직항 노선이 2년여 만이 또시 재개되었다. 대만 국영 항공사인 중화항공 산하의 저가 항공사인 타이거 항공은 너문달 25일 대만 지역에서 관광객 180명을 태워 제주에 와신 뒤 지난 2020년 2월 코로나 후제 2년 9개월 만이라는 냄새다. 이 항공기는 앞으로 제주강 타이페이를 잇는 직항 노선을 일주일에 시철에 운항할 예정이라는 냄새다. 아이고, 비 오거들랑이 파진디 조심하라게. 뭘 조심하라고요? 파진디, 영댕기당 보면 파진디 있지 않느냐? 파지다라는 말은 비올때 무릎이 아픈 것처럼 무릎이 아프다라는 뜻이 아닌가요? 제주어 파지다라고 하는 것은 움푹 꺼지다 하는 뜻이기 때문에 무릎이 아프다 하는 것하고는 거리가 아주 멉니다. 제주어 파지다는 표준어 파이다에 해당합니다. 파지다는 움푹 꺼지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땅이 파지면 물 골라, 땅이 파이면 물이 고여라든가 대 심으면 땅 파지지 않냐 막 좋아, 대를 심으면 땅 파이지 않아 아주 좋아 하는 것처럼 활용하시면 됩니다.
여기 오는데 파진대에서 발 접질렀어. 진짜요? 어머나, 어떡하지? 이렇게 활용하는 거 맞나요? 오다가 파진대에서 발 접질렀어 하는 말은 표현이 잘된 표현입니다. 파진대에서 발 접질렀어 해가지고 있어란 말을 더 붙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패인 곳이 있어서 발이 접질렸다 하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표현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개우젓의 개우는 무슨 뜻인가요? 개우젓이라고 하는 것은 개우로 만든 젓 하는 뜻입니다. 개우라고 하면 보편적으로 전복에 있는 내장 또는 생식소를 함께 이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복의 내장과 생식소를 함께 넣어서 만든 젓, 그것을 개우젓이라고 합니다. 제주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우리말입니다. 제주도 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상담 건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돌룸인 올드렁 지난 10월 고장 도내 12바디 여성폭력 상담시설을 통한 상담 건수는 13,000여 건인데요. 이 가운데 가정폭력과 성폭력이 70%과 20%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특히 요지금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스토킹도 2020년 12건에서 넘은 해에는 130건, 올리는 현재 고장 127건에 이르렀습니다. 제주도는 폭력 피해 여성은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111을 통하여 도움을 받을 수 시제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도 헌층 강화하기로 합니다. 청정 제주 먹거리를 활용한 가정 간편식 개발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합니다. 제주도강 제주 테크노파크는 향토음식 분야 명인광 식품 전문가들과 원디 자문위원회의 자문광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허용 시제품 개발을 추진하신 뒤 이달 출시를 앞다쳐 냅니다. 현재 추진하는 간편식의 종류는 제주 미니 호박죽, 제주 당근 보말죽, 보말 강된장찌개, 감귤 모멀국수강 찜떡 등이오다. 제주도는 가정 간편식의 개발로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은 물론이고 농가의 소득 확대에도 도움을 줄 걸로 기대하염신 개발심. 삼촌들, 이런 거 들어봅디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 대정읍 모술포항 최남단 방어축제가 3년 만에 드디어 열렸습니다. 전에는 3, 4일 동안만 열려신 뒤에 이번에는 특별히 방어곡 부실이 소비 촉진을 위해서 11월 26일부터 12월 25일까지 무려 한 달 동안이나 진행했습니다. 여기에 오면 싱싱한 방어회하고 부실회를 맛볼 수 있는 등 다양한 먹거리가 있고 특히 주말에 오면 살아 숨쉬는 방어를 맨손으로 잡아보기도 하고 가두리에서 방어를 직접 낚아보는 특별한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방어축제위원회는 방어와 부실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하영 노력캠신한 가족들이영 친구들이영 놀래들 하영 없어예. 오늘 고라는 소식들은 잘 들어집디가 다음에도 하간 소식 고정 없구다 편안을 넣으십시오.